생각해 보니까 결혼 전엔 당연히 나의 가족 이제 같이 살았었고 결혼과 동시에 보통 이제 그런 여자분들은 많잖아요. 남편이 이제 회사 가고 여자가 집에 혼자 있다고 너 혼자 처음 있어봐 이런 여자들인데 저는 그때도 이제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고 또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아이를 낳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있어본 적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쯤 이제 만나는 선배님들이나 이제 선생님들 60을 넘, 70을 넘기신 분들한테 그런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. 젊은 시절 서른으로 돌아가신다면 뭐가 제일 아쉬우세요? 뭐 제일 해보고 싶으세요?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많이 쟀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공통적으로 이런 주변의 시선이나 나의 상황을 충분히 더 할 수 있었는데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다.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너가 내 나이가 됐을 때 더 만족감이 클 거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셔서 저는 그게 정말 많이 와닿아서요.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. 근데 이제 매 순간 그렇게 오리는 못하죠. 하도 옆에서 유준상 씨 에너지 뿜으니까. 어떤 뭐 하나에 이렇게 딱 꽂힐 때.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그 지네 군항제를 막 하는데 나는 저것도 한번 못 가봤다 싶어서 그냥 밤에 보고 첫 기차로 진해 갔다 왔어요. 혼자? 네. 혼자? 친한 친구랑. 남편하고 왜 한 거예요? 일이 있으니까요. 스케줄이 있으니까. 그러면은 저 묻고 그대로 오늘은 다시 안 오라는 마음에 정말 이런 것까지 해봤다라는 거 있어요? 해돋이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왜 1월 1일 해를 보려고 사람들이 동해바다에 많이 가잖아요. 근데 그것도 12월 31일 날 저녁 뉴스를 보는데 강 영동선이 많이 막히고 있다라는 그게 나오면서 나도 1월 1일 첫 해를 보고 싶어. 아, 해 이렇게 떠오르네. 네, 저도 그 해 보면서 소원을 빌고 싶어. 그 생각에 이제 남편한테 우리 지금 정동진 갈까? 그랬더니 남편이 딱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. 왜 나를 위해서 많거든. 동해 못 가, 지금? 제가 그때는 이게 막 간절한 거예요. 그래서, 해는 어제도 오늘도 똑같고, 동해에서 보는 해랑, 여기서 보는 해랑 같고, 이제 남편 저를 막 설득해요. 지금 가면 차도 많이 막힐 거고, 아니야, 지금 가도 막혀도, 그때 5시간 걸리는 거리가, 막히면 한 8시간 걸린대요, 마지막 날은. 그때도, 그래서 그러면 못 가면 있어 그러고 이제 저 혼자 가겠다고 우와 뜨니 남편이 같이 가자 그래갖고 제가 출발했는데 영동을 타자마자 차가 안 움직이는 거야. 그럼 거기 1월 1일 날 있잖아요. 아차산도 사람 엄청 많아. 거기 가면 막상 해보기도 되게 힘들대요. 이렇게 점프해서 내가 봤을 때 호은 씨가 약간 저렇게 이제 던져놓고 본인이 포장은 본인이 이렇게 하는데 약간 충동적으로 변하신 것 같아. 약간 즉흥적인 면이 있어요. 그럼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약간 저렇게 포장을 하시는 것 같아, 느낌이. 아니, 근데 이렇게 미루고 미뤄서 못한 일이 나중에 좀 한이 될 것 같아서. 김희선 씨랑 약간 좀 비슷하네. 우리 홍은희 씨가. 이거 아니지. 네. 완전 똑같은데. 회식날만 고대하고 있다. 회식날 아예 그냥 작정하고 늦게 들어간다. 제가 뭐 기분에 취해서 뭐 그날 밥 먹기로 했는데 온라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. 저도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정말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날 장치가 다 되어 있다 싶은 날 있죠. 장치가 어떤 장치? 어떤 장치요? 남편은 해외 출장 갔거나 그 장치예요? 네. 장치가 세팅이 딱 되면 그날은 정말 놓치기 아까워요. 근데 아니 뭐 가끔이니까 이제 전화해서 제가 나 오늘 돼. 오늘 장치 완벽해. 세팅 완벽해. 이러면 오늘 너 돼? 이러면 이제 모이죠. 이제 친구들이. 근데 술을 그렇게 애들이 아주 주량. 만나게 잘 드신다고 그냥 좋아해요. 되게 재밌는 술 좋아하는 거예요. 게 뭐 그 좋은 거. 그렇죠. 소주 한 몇 병? 안 돼. 이제 정말 못 먹겠어요. 못 먹어서 몇 병? 2병? 방송에서 2병이면은 못 먹어서 2병이면은 야. 한때 잘 마실 때 한 4병 정도 드셨다고 들었는데. 야. 소주 4병. 시댁은 아예 다 못 드세요. 유준상 씨도 술을 못 먹어요. 그렇죠. 진짜요.
대신 술 상무 해주시면 돼요. 많이 그랬어요. 어, 어. 그래서 보통 자기 여자한테 이렇게 술 먹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근데 그 대리만족을 느끼나 봐요.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 지인들 상견례 이렇게 하잖아요. 아, 너 결혼할 친구야.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뭘 줘! 줘!